안녕하세요, 박주공입니다. 제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축구 게임 코파시티가 새로운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. 축구판 시티즈 스카이라인 아니면 구단주 모드 뭐 이런 게임인데요. 이번에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올림피아 슈타디온을 배경으로 여러가지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. 그럼 이번 트레일러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트레일러가 두 개가 있는데요. 일단 짧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. 베를린 TV타워와 브라덴부르크 문이 게임 속에 구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베를린 도시의 풍경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베를린을 배경으로 게임을 할 수 있다, 이런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영상은 1분 30초 정도로 더 깁니다. 여러 가지 도시의 풍경들, 그리고 축구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게임 플레이 화면도 조금 나옵니다. 플라멩고와 아스날이 베를린에서 맞붙는 것 같습니다. 플라멩고 팬들이 식사를 못하고 있는데 레스토랑의 문이 닫혀서 그런 것 같죠? 또 팬존을 꾸미는 모습도 나옵니다. 도시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공원을 꾸미는 것과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. 팬들이 다닐 인도를 설치하고 있고 옆에는 파라솔로 팬들이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보입니다. 여기서는 아스날과 바이에른 뮌헨이 맞붙는 일정인 것 같습니다. 또 여러가지 시설들을 지어서 팬들이 축구를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합니다. 보안시설 같은 것도 짓고 있는데요. 푸드트럭이나 식당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어 보입니다. 전광판이 있고 팬들이 앉아서 축구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역도 눈에 띕니다. 이 장면을 보면 베를린 도시가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고 유저는 빈 공간에다가 팬존을 설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구석구석마다 식당이나 호텔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홈과 원정 팬들의 동선도 신경을 써야겠죠. 양측이 같은 동선으로 가게 된다면 분명히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. 이 화면은 팬들이 불만을 제기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양팀 팬들에게 다른 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. 또 팬들이 너무 한 공간에 몰리는 것도 방지를 해야 합니다. 이 화면을 보면 팬들이 SNS에다가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이제 심시티나 시티즈 스카이라인에도 있었던 기능이죠. 시민들의 생각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. 어떤 팬은 환불 방법을 물어보고 있고 다른 팬은 팬존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. 또 왼쪽 밑에 있는 맵을 보면 여러가지 시설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 이 화면은 전 세계에 있는 팬들에게 프로모션을 해서 더 많은 팬들을 경기장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화면입니다. 중요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팀의 팬이 아니더라도 경기장에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팬들을 유치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는 그런 화면인 것 같습니다. 팬들이 경기장으로 가는 모습이 참 아기자기합니다. 이 게임은 2025년에 출시될 예정인데요. 축구 구단 6개와 경기장 3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미 공개된 팀은 바이에른 뮌헨, 아스날, 플라멩고입니다. 경기장은 폴란드 바르샤바 국립경기장, 그리고 베를린 올림피아 슈타디온까지 두 개가 공개됐습니다. 스팀을 보면 한국어를 지원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. 아주 좋습니다. 축구 팬들이 경기 외적으로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